자, 그럼 다시 한번 관객석으로 돌리겠습니다. 민아 씨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? 네, 민아 언니 형. 저 정구사람 편인데요. 정구 편인데요. 네. 아, 네. 저 지금 너무 떨려서 정구 말 할 수 있죠. 네, 지금 감사합니다. 미안합니다. 我刚才看了那个，就是中间那个米娜妮那个她的家嘛，然后前面有一个铃，就是那个包，那是黄铃吗？黄铃，黄铃。啊，那个是有特别的意义吗？还是怎么样？是问他吗？你先回答一下。我觉得那个 앞에 그 미나 씨 집 앞에 그 능이 맞는가? 예, 그리고 맞다. 그 능은 무슨 의미를 그 능의 의미는 뭐인가? 그 영화 안의 능이 아니고 그 능의 의미는 그 칭조스 그 그 천년 구두 마이드도스 왕조 그러니까 왕능이라고 했던. 아, 那个，然后下面是给米娜妮的问题，就是他选这部电影，然后因为很久，因为从我来韩国已经2年，然后他就没有。 出现在大屏幕上嘛，然后他选这部电影的主要目的是什么？ 미안해요. 아, 그러니까 저 이 친구 한국 온 지 2년인데 원래 팬인데 2년인데 스크린에서 미나 씨를 못 봤다. 아. 미나 언니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. 한국에 왔고 그런데 이런 영화를 위해서 선택했는가? 아까 이렇게 했던 답변이기도 한데, 물론 지금 경주 말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상업적인 영화도 좀 한 달 전에 마쳤고요.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또 워낙에 감독님 작품도 너무 인상 깊게 보고 같이 꼭 작업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선택하게 됐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중국 팬께 책 드리는데 이해 있으신 분 없으시죠? 저도 되겠습니다. 감독님께 여쭤보겠는데요. 아마 많은 관객분들도 궁금해하시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에 그 최 교수의 회상 장면